넘버원 관련해서 두 번째 이제 나왔잖아요. 짱. 짱이 어떤 짱인가요, 또? 자, 하나, 둘, 셋. 핫. 아, 멤버들 중 성격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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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물짱, 재력짱, 연애짱, 허세짱. 1등 뽑기. 아이고야. 그러면은 이거를 저희 멤버들끼리 한번 뽑아보고 네. 여러분들이 그걸 판단해 주시는 걸로. 네, 그게 맞는지 아닌지. 그럼 일단 네? 성격짱부터. 성격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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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멤버들 되게 성격 좋아가지고. 형 뽑아볼까요? 자, 일단 자. 저희들끼리 한번 뽑아볼게요. 자, 네. 하나, 둘, 셋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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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뭐야. 오, 나 산들이 세 표. 아니, 나 진영이 형. 나 진영이 형. 아, 그래? 산들이 두 표, 진영이 형 두 표, 찬이 한 표. 아, 형이랑 저랑 빵 표. 저는 산들이 뽑은 이유가 친화력이 너무 좋아요. 그쵸? 아우, 예. 맞아, 맞아. 오, 정말 하루 이제 같이 있다 보면 딴 분들을 뵈잖아요, 만약에. 30분이면 그분이랑 친해져 있어요. 저는 그게 엄청 부러웠거든요. 저도 꽤 친화력이 센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이 친구랑 같이 있으면 저는 못 친해져요. 먼저 친해져 있기 때문에. 근데 그게 예. 사회생활에서도 엄청 좋은 것 같고 네. 저도 보고 많이 배워요. 아, 이 친구가 이래서 뭔가 주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, 그리고 저는 진영이 형을 뽑았는데 일단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요. 그것만으로도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저는 늘 느끼거든요. 그러니까 멤버들 의견 하나하나 다 들어주고 또 그걸 또 잘 이렇게 중립시켜서 팀을 이끌어 나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렇게 리더라는 그런 자리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게 참 고맙고 성격 하나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네, 뭐. 저도 진영이 형 뽑았는데요. 그 이유가 진영이 형이 또 작곡 작사를 하잖아요. 그 하는 데 있어서 진짜 힘들거든요. 근데 막 밤 새면서도 하고 하는데 어느 날은 이제 밤 새고 잠도 얼마 못 자고 막 스케줄 나가고 하는데도 진영이 형이 전혀 힘든 이제 내색을 안 하더라고요. 그 보면서 진영이 형은 진짜 역시 진영이 형이구나 딱 생각을 했죠. 진짜 배울 점 많은 것 같아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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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비욘드포의 리더인 것 같아요. 네. 네. 형은 왜 저 뽑았어요? 아, 찬이 한 표 나왔어? 네, 저 한 표 나왔어요. 아, 네. 그래, 좋겠다. 아, 근데 솔직히 찬이 짱이에요. 왜영 나 앞에 저 쩡 아 솔직히 막 힘들고 막 이렇게 지쳐 있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. 누구나 있잖아요. 근데 찬이를 보면은 힐링되는 느낌? 뭔가 옆에서 애교도 엄청 잘 하고 있다. 애교가 진짜 많아. 네, 자기도 힘들 텐데 그런 거를 다 이렇게 그쵸. 후숨기면서 이제 형들에게. 네 힐링을 해주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진짜 네. 보기 진짜 좋고 그거는 진짜 네. 다른 멤버분들도 다 공감하는 것 같아요. 그렇죠, 맞아요. 확실하게 진짜. 맞아요. 네. 네. 자 그러면 다음 뽑아볼까요? 실물짱. 실물짱. 네, 실물짱. 잠시만. 재밌겠다. 실물짱은 야. 물어봐야 되는 거죠. 아 그렇죠. 그렇죠. 아, 우리끼리 하면은 그러면 안 돼. 동시에 이름 외치기 한 다음에 가장 동시에, 많이 들리는 거 같을까? 아 그럴까요? 네. 자 그러면 네. 아, 동시에 오늘 실물 봤는데 정말 잘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그치. 멤버의 이름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. 뭐 바로 진짜 많아. 바로가 많아. 바로. 야, 마지막이. 원래 못 들었냐? 진영들. 원래 못 들었냐? 야, 신우. 바로에서 목소리가 컸던 것뿐이야. 그냥. 아니야. 그분 목소리 일단 백이네 아주 그냥. 자기 이름만 제대로 들리는 것 같아요 보면. 저는 근데, 진영이 네. 많이 들린 것 같거든요. 근데 각자 다 들려줘. 다 비슷비슷한가 봐요. 네. 저는 진영하고 네. 바로가 많이 들렸는데. 나는 안 들렸어요. 네. 죄송해요. 아, 저도 못 들었어요. 멤버들이 생각하는 실물짱. 아, 우리들이 우리도 첫 인상이 있잖아요. 왜냐면 우리도 우리를 모니터하기 때문에. 자 그러면은 화면이랑 그. 우리 이렇게 합시다. 네. 하나, 둘, 셋, 나 이렇게. 이게 우리도 각자? 아, 한 번에 실물. 네, 네, 네. 오케이. 하나, 네, 둘, 셋, 바로. 형. 나 바로. 나 저도 바로. 나 진영. 나 신우. 나 신우 형. 아싸. 오. 성격은 우리가 좋고 네. 실물은 이 둘이 좋고. 야, 그러니까 우리가 비욘드 포죠. 그러네. 나눠 갔잖아요, 다. 예. 네. 표정 안 좋아. 이렇게 생각하니까. 아 근데 네. 알겠어요. 근데 뭐 저희가 이런 팬분들 SNS나 이런 거 모니터 한번 챙겨보면 신우 형 보고 깜짝 놀란 분들이 되게 많아요. 맞아요, 네. 예, 네, 진짜 뭐 보면 얼굴 진짜 작더라. 어깨 진짜 태평양이다. 아 진짜 부러워. 비율 봐라. 막 그런 네. 실물 보고 깜짝 놀랐다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화면으로도 형이 막 이렇게 춤추는 거 멋있는데
실제로 숙소에서 볼 때나 그냥 평상시에 형 옷 입고 다닐 때 그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거든요. 나 갑자기 네. 궁금한 게 생겼어요. 화면으로 봤을 때 예쁜 사람 한번 해보면 안 돼? 우리끼리? 화면으로? 왜 너 될 것 같아서 그래요? 너 안 돼요. 어. 한번 해볼래요? 한번 해봐, 해봐, 한번 해봐. 해봅시다. 그럼 해봅시다. 화면빨, 화면빨 잘 받는 그래, 그렇지. 예, 오케이, 그렇죠. 자, 사진빨, 화면빨. 어, 아니, 콜, 화면빨. 얼굴만 봤을 때, 어. 몸 말고 얼굴만 봤을 때. 그래요, 그래요 화면 안 돼. 화면에 없애고. 얼굴 사진 다 나, 몸 사진 다 나. 야, 아니, 몰라. 이거를 이거 팬들한테 물어보자. 팬들한테. 화면으로. 자, 하나, 둘, 셋. 고맙습니다. 와, 이거 엎드려 절박기야 진짜. 감사합니다. 야, 저 한번 해드려. 팬들아 엎드려 절박기, 엎드려. 알겠습니다. 넘어갈까요? 예. 예. 번외로 빠르게 하나 할게요. 뭐야? 뭐요? 멤버들 중 팬서비스장은 누군지. 아, 팬서비스장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예. 하나, 하나, 둘, 셋. 신우래, 신우. 진영. 자, 그러면은 다 비슷비슷해요. 네, 비슷비슷합니다. 그치, 네. 사실 제가 그 뭐라 해야 되지? 팬서비스가 솔직히 아직도 조금 좀 부끄러워요. 그리고 아니 좀 잘하는 것 같아요, 제가? 완전 잘하는데. 아, 완전 잘해요? 근데 잘해요. 그게 진짜 용기 내서 하는 거예요. 진짜 한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. 이게 못 하겠는 거예요. 뭐라 해야지? 저는 팬분들하고 네. 이렇게 그냥 만나서 밥 먹었어요. 잘 지냈어. 이렇게 지내는 건 되게 편해요. 그런 거 좋은데 네네. 이제 막 이런 거 있지 막 이렇게 하고 막 눈 이렇게 해주고 안녕 이렇게 해주고 막 산들이 뭐 리본 달고 막 이렇게 하잖아. 네. 아 그런 거 못하니까. 못 아니 하겠죠. 근데 나는 네. 그게 그런 거를 그래요. 그게 성격이죠. 네. 그냥 성격인데 네. 바로 이런 거 잘해 원래. 왜냐면 원래 네. 잘하면 소리. 너 주먹을 부르는 애교 너한테 배운 거야 저거. 그러니까 자 주먹을 부르는 근데... 애교 시작. 주먹아 안녕. 주먹아 안녕. 이거는 뭐 자타공인이지. 자유의 장난 아니잖아요. 가끔 네. 이렇게 막 터질 때가 있어요. 예.